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 역시나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뚜껑 열어볼 리포트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골프존 뚜껑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잘 되는 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보자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네. 이 골프존에 대한 향후 모멘텀과 함께 목표가로는 2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에 따른 수혜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과연 오늘장 이 리포트 나온 가운데 주가는 어떨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입니다. 2.88% 오른 13만 2,2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볼까요? 네, 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리포트에서는 이 골프존이 골프 산업에서 여전히 영역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사업자라고 봤습니다. 이 최근 인수한 골프존 CM과 골프존 데카 등 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또 1번 사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꾸준한 라운드 수수료 매출액 성장과 신규 출점 라운드 수 증가 예상치의 그래프인데요. 이 최근 1년간 라운드를 한 회원수는 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골프존이 이 많은 액티브 유저를 확보한 사업자임을 방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쟁사 대비 높은 라운드 비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데이터 활용 등의 측면에서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사실 이미 2018년 이후에 골프존 해외 매출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봤습니다. 주력 국가인 미국, 중국뿐 아니라 또 일본, 베트남에서도 이 성장을 보이며 하반기 매출 반등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해외로 많이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저는 신기한데 사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골프 라운드 피가 조금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골프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보자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어떨까요? 네, 내년에 대한 성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내년 이 성장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시크니컬 산업에 속하지 않은 이 영업이익률 30% 업종 1위 기업이라는 분석을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고요. 또 국내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 타 프랜차이즈 사업 대비해서 명백하게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필드 골프 수요 둔화가 스크린 골프 수요 둔화로 이어진다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의견도 내놨고요. 또 3분기 예상 실적 양호하고 실시간 다중 접속 등 이미 골프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플랫폼 내에서도 확장성 이로 인한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프존을 이제는 단순 스크린 골프 사업이 아닌 이 골프 사업 내 영역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사업자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 대한 성장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와 유사할 예정이다. 저는 사실 이게 각 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성장세가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는데 비슷한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견조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주가 차트 보면서 목표 주가와의 괴리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이 제시가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오르면서 기록했던 가격이 20만 원 바로 아래인 19만 원 선이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사실 많이 하락하면서 13만 원 선까지 빠졌는데요. 26만 원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더 가져보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골프전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ICK라는 기업의 뚜껑을 열어볼 텐데요. 이 신규 사업을 통한 체질 개선 기대, 이 체질 개선으로 인해서 하반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목표가로는 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ICK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장 주가에 오름세 과연 나타나고 있을까요? 4%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870원인데요.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IGK는 스마트 카드 칩 운영 체제,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스마트 카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 기업 해외 시장을 개척했는데요. 바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어줄 이 시스템 셀피와 2차 전지 관련 신사업이 그 성장 동력입니다.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8월 중순 이 최대 주주 사명을 변경하면서 신규 경영진을 선임해 이 향후 신사업과 함께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새 자주 보시죠? 2차 전지자 들어가면은 시장에서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도 또 부각이 되곤 하는데 ICK도 이제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좀 이렇게 주춤할 수 있었던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도 좀 돌파구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첫 번째 돌파구는 바로 조금 전 짚어드린 페이 시장 선점이었습니다. 네. 이 동사는 지난 1월 미국 핀테크 기업 엔트엔비와 미국 내 카드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을 추진했는데요. 네,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피 파트너십 현황입니다. 다양한 파트너사를 확보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비자도 보이고 디스커버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많이 보았던 익숙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엔트엔비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펩투페이 시스템 셀피 특허를 보유 중인 기업인데요. 이 동사는 이 결제 관련 매출의 수수료를 수취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국내 대형 편의점 다수가 이 셀피 도입 계약을 마무리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대형 편의점 다수와 이미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큰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이 매출 인식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더 빠른 성장 엿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2차 전지 신사업 확장이었습니다. 최근 자회사 플러스 메터리얼즈를 통해서 리튬 플러스 가격인데요. 가격의 추이 가격입니다. 또한 2차 전지 시장 규모 전망인데 가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시장 역시나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튬 수요가 전량 수입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 상승세 리튬 가격 추이, 그러니까 수급 문제로 인해 당분간 고가격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리튬 플러스가 생산하는 수산화 리튬은 이 수입사 리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까지 충분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2차 전지 신사업을 활용해서 더욱더 하반기에 대한 실적 견인, 성장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네,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어서 막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3분기부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여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 대비 거의 3배 가까운 목표 주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타나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 뒤 좀 급락을 하면서 제자리를 다시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5,170원 선 고점까지 높였던 주가가 지금 다시금 3,000원 선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또 유입되고 있고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9,000원 정도로 제시한 가운데 과연 주가가 이 구간에서 터널하게 될지 여부 함께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ICK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리포트 뚜껑 열어볼까요? 네, 마지막은 HRS라는 기업 한번 어떤 흐름 가져가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긍정적 변화라는 리포트 제목이고요.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지켜봐야 한다.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인 것 같은데 현재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HRS의 주가의 움직임 1.33% 오르고 있고요. 6,11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일단 HRS, 실리콘 고무 전문 업체입니다. 이 매출 비중으로 기업 설명을 한번 덧붙이자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비중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영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비중 HCR로 이렇게 60%가 포진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고상 실리콘 고무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
SR입니다. 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액상 실리콘 고무입니다. 아. 그 밖에도 나머지는 방화제나 치과용 인상제로 인한 고무 관련 전문 업체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KCC 실리콘에 이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사의 주요 사업인 실리콘 고무가 다른 유기계 고무와는 달리 뭐 내열이라던가 내한 등에서 특성을 부여하면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처 일단 보겠습니다. 사용처만 보더라도 팔방 미인입니다. 뭐 모바일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생활의료용품, 전기, 전력, 화장품에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실제 인식하지 못했지만 정말 여기에만 봐도 많은 실리콘들이 맞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KCC 실리콘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요한 건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그 변화가 그럼 뭘까요? 네, 일단 먼저 독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 변화였습니다. 네, 팔방미인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일단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 원료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동사는 지난해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실리콘 고무 생산량 증대는 물론 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 원료, 심지어 80%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록산 폴리머라는 이 주 원료에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공산 증설로 자체 생산량을 극대화로 늘린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움직임이었는데요. 직접 생산할 시 이 합성과 배합 기술력을 통해서 제품 수도 무려 500개 이상이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생산량 증대, 여기에 비용 효율화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니 뭐 하반기, 사실 중장기적으로 봐도 너무나 좋다라는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수입 의존도가 그동안 높아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고환율 시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독립했다라는 게 가장 그렇죠.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제품 시장 관련해서도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HRS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좀 짧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좀 오랜 기간의 주가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는 1.49% 상승한 6,120원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을 보시는 아시겠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박스권에서 좀 길게 움직이다가 그 박스권이 하단으로 좀 내려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했었던 만 원이 넘었던 주가의 움직임에서 지금은 6천 원 선까지 빠졌던 건 그동안 관련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경쟁력 부분에서는 약간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과연 다시 주가의 만 원 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 HRS까지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리포트 뚜껑 정선 아나운서와 함께 열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